안녕하십니까. 최신 기출문제 1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적응화제 급수는.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해설 내용에 나와 있는 분말에 따른 적응화제를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해설을 보면은 1종 분말하고 2종 분말의 경우 적응화제는 B급과 C급 화제에 적응성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종 분말, 가장 많이 우리가 흔하게 사용되는 분말 소화기인데요. 3종 분말의 경우에는 A급, B급, C급에 모두 적응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1번은 1종 분말에 대한 적응 화제 급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B급과 C급, B급과 C급이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자, 인류 유언물의 저장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인류 유언물이라 하면은 산화성 고체를 의미합니다. 산화성 고체의 저장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틀린 것을 찾는 건데요. 자, 1번은 조회성 물질은 방습에 주의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회성이라는 것은 어떤 고체가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녹는 성질을 의미하는데, 인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는 일반적으로 조회성 물질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방습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2번 무기가산화물은 물속에 보관한다. 자, 인류 위험물 중에 무기가산화물들이 있습니다. 과산화 마그네슘, 과산화 나트륨, 과산화 칼륨 등이 있는데, 이 무기가산화물은 물과 작용하면은 발열을 하면서 산소를 방출합니다. 절대로 물과 접촉을 시키거나 물 속에 보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일종 인류 위험물은 보통 용기에 밀전해서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습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 4번은 맞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촉을 피하여 저장한다. 복사열이 없고 환기가 잘 되는 선호란 곳에 저장한다. 예, 다 맞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유류화제의 급수와 표시 색상으로 오른 것은. 자, 일단 이 해설을 보면은 화제의 종류 및 소화기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제의 종류를 보면은 A급 화제, B급 화제, C급 화제, D급 화제가 있고, 여기서 A급 화제는 일반 화제, B급은 유류, C급은 전기, D급은 금속 화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소화기 표시가 있는데, A급 화제는 백색, B급 화제는 황색, C급 화제는 청색으로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암기할 때 A, B, C, 백황청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를 합니다. A, B, C, 백황청. 자, 일단 여기서 유류 화제에 대한 것을 물어봤죠. 일단 B급이죠. 색상은 황색이 되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갑니다. 소화기의 사용 방법으로 잘못된 것. 적응 화제에 따라 사용하고, 성능에 따라 방출거리 내에서 사용하고. 자, 3번이 틀렸습니다. 바람을 마주보며 소화할 것이 아니라 바람을 등지고서 풍상에서 풍하의 방향으로 양옆으로 비를 쓸듯이 방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내용이 잘못됐고요. 자, 5번 문제. 다음 물질 중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은. 자, 분진 폭발이라는 것은, 분진이라는 건 뭐예요? 공기 중에서 떠다니는 미세한 어떤 먼지 같은
그런 입자를 분진이라고 합니다. 보통 가연성 어떤 그 고체의 분진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정전기 발생에 의해서 착화가 되고 폭발을 하는 것이 이제 분진 폭발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분진 폭발의 위험이 가장 낮은 것은 뭐냐면은 3번 모래입니다. 모래는 불연성이죠.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진 폭발의 위험이 가장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밀가루, 알루미늄 분말. 이 알루미늄 분말은 위험물로 분류를 하고 있죠. 제1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중에 분말, 알루미늄 분말이 위험물로 포함이 되고, 석탄 같은 경우도 가연물이죠. 가연성이 있기 때문에, 연소하기 때문에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6번 문제로 갈까요? 열의 이동 원리 중 복사에 관한 예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보통 열의 이동하면은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사에 관한 것인데 적당치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여기서 답은 4번이 됩니다. 해풍과 육풍이 일어나는 원리. 이 해풍, 육풍 하면은 바람이죠. 이 바람에 의해서 열의 이동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류입니다. 대류. 대류의 한 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사하고는 무관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그늘이 시원한 이유, 뭐 더러운 눈이 빨리 녹는 현상, 보온병 내부를 거울 벽으로 만드는 것, 다 전부 다 복사의 원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으로 갈까요? 그림과 같이, 자, 이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과 같이 횡으로 설치한 원통형 위험물 탱크에 대하여 탱크의 용량을 구하면 몇 메다 삼승인가? 예, 단 공간 용적은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5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횡형 원통형 탱크의 내용적 산정식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내용적 V는 파이 R의 자승 가로 열고 L, 여기서 L이라는 것은 이 동판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동판의 길이 10m가 되겠고, 그 다음에 L1, 여기 L1이에요. L2, 그래서 이것은 경판의 길이, 이 경판의 길이 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3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공식을 꼭 반드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대입을 한다면은 파이가 3.14로 대입을 했습니다. 곱하기 R, R은 반지름이라고 했습니다. 반지름. 반지름이 5m, 5의 자승. 그 다음에 가로 열고 L이 뭐라 했습니까? L이 동판의 길이, 전체 길이 10m 플러스 3분의 L1, L2 경판의 길이를 말하는데, 양쪽 똑같이 5m씩이니까 5 플러스 5 해서 여기까지 계산하고, 자,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지금 문제가 공간 용적은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5로 한다, 저 95%로 한다 그랬어요. 내용적에 따라서 0.95를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994.3m 3승의 용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여기서 이제 계산기를 처음 계산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분들, 계산기를 잘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를 꼭 준비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일단은 가로 안 것을 먼저 계산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 플러스 5는 10이고 10 나누기 3 거기다가 플러스 10 하고 곱해주면 됩니다. 전부 다. 예, 5에 곱하기 5의 자승, 5 25가 되겠죠. 25 곱해도 되고요. 곱하기 3.14 곱하기 0.95로 계산기를 눌러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계산 문제는 반드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식을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산기로 확실하게 계산을 해서 꼭 답이 나오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는 이 계산 과정을 계산을 하면서 또 공식이 또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답을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8번 문제로 갈까요?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의 규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그런데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느냐?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은 시도조례에 의하여 규제한다 그랬는데 해설 내용을 보면은 지정 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 광역시 및 도, 뭐 이하 시도라고 합니다.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랬어요. 그 1번에 보기에서 지금 해설 내용과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면은 운반까지 여긴 적용한다 했는데 운반은 제외가 됩니다. 운반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대한 것만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운반이 들어갔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인데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2항, 항공기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선박법의 선박에 의해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예, 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9번으로 갑니다. 자, 제 4류 위험물로만 나열된 것은? 자, 그래서 1, 2, 3, 4 해가지고 위험물들이 이제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4류 위험물로만 나열된 것을 찾으면 되는데, 자, 1항 중에서 특수인화물은 4류입니다. 네, 그러나 황사는 위험물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현재 제외가 됐습니다. 예전에 육류였었는데 제외가 됐고, 질산은 육류죠. 네, 그래서 전부 다 4류가 아니, 요 두 개만 4류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요. 이항 같은 경우는 알코올은 4류입니다. 그러나 황린이 3류죠. 니트로 화합물 5류고 사망에서는 동식물 유류 4류입니다. 그러나 질산은 6류, 무기가산화물은 1류. 자, 4번 볼까요? 4번이 답이 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1석유류, 알코올류, 특수인화물 전부 다 이것은 4류 위험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옥내 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몇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하는가? 예, 이러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하세요. 예, 45분입니다. 45분 이상 작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 예, 뭐가요? 옥내 소화전설비의 용량에 대해서 말합니다. 45분. 답은 1번. 자, 11번. 니트로 화합물과 같은 가연성 물질이 자체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공기 중에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체의 산소에 의해서 연소되는 현상. 이것은 자기연소죠. 자기연소. 오류 위험물. 니트로 화합물이 이제 오류 위험물들인데 오류 위험물은 대부분 가연성 물질로서 자체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산소가 없어도 대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지 않아도 자체 산소에 의해서 어떤 충격이나 마찰에 의해서 연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 위험물이 대표적인데 오류 위험물의 연소는 다 자기 연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12번 볼까요? 자, 제1류 위험물인 과산화나트륨의 보관 용기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소화 약재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인류는 이제 산화성 고체죠. 과산화나트륨에 대한 것인데 화재가 났다 이 말입니다. 소화 약재는 무엇을 사용해야 되느냐? 자, 이것인데 자, 답은 3번이에요. 마른 모래. 예, 마른 모래.
건조사죠. 건조사. 자, 이제 해설 내용을 보면은 제 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인 과산화 나트륨은 물과 접촉 시 산소를 발생함으로 화재 시에는 물을 절대로 뿌리면 안 되고요. 마른 물에 건조사, 암분, 금속 화재용 분말 소화약제를 사용해서 반드시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답은 적당한 거니까 3번이 됩니다. 자, 13번 볼까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라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할 때 배관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배관용 탄소광관을 사용할 수 있다. KSD 3507. 맞습니다. 자, 2번이 틀렸네요. 주 배관의 입상관 구경은 최소 몇 미리? 50mm입니다. 50mm. 60mm가 아니라 50mm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3번, 4번 맞습니다. 읽어볼까요?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흡수관은 펌프마다 전용으로 설치한다. 원칙적으로 급수 배관은 생활용수 배관과 같이 사용할 수 없으며 전용 배관으로만 사용한다. 네,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14번 봅니다. 위험물이 화재별 소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황린. 예, 황린은 삼류죠. 자연발화성 물질, 분무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로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나칼슘. 예, 이나칼슘은 삼류 위험물로서 금수성 물질로 해당이 됩니다. 자, 금수성, 뭐 삼류는 보통 이제 금수성과 자연발화성 물질로 되어 있는데, 자, 이나칼슘은 일단은 금수성이니까 물을 뿌리면 안 되죠. 그죠? 절대로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분무조사, 분무주수, 예, 분무. 물을 분무한다는 의미죠. 분무주수. 물을 작은 입자로 안개상으로 이렇게 뿌려주는 것인데, 일단 물 입자이기 때문에 이나칼슘은 물과 반응하면 포스핀이라는 맹독성 가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CO2나 뭐 건조 석회, 금속 화재용 분말 소화 약제 등을 이용해서 질식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질식 소화. 2번 틀렸고요. 3번 톨루엔 4류죠. 포에이한 질식 소화 가능하죠. 질산메틸 오류 위험물이죠. 오류 위험물은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에 의해서 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됩니다. 자, 15번으로 갈까요? 옥내에서 지정수량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는 단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일단 해설을 보면요. 옥내 저장소 중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곳은 뭘 갖춰야 됩니까? 자동화재 탐지 설비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뭐 이런 법 안전관리법에 관련된 것은 뭐 이해보다는 그냥 암기하는 쪽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편할 거예요. 이해보다는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16번 강화액 소화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자, 강화액 소화기. 예, 강화액 소화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1번 알칼리 금속 염류가 포함된 고농도의 수용액이다. 예, A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습니다. 어는 점이 낮아서 빙점이 낮아서 동절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빙점이 몇 도시에?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25도시까지 탄산 칼륨을 강화시켜서 빙점을 낮춰준 거예요. 이게 강화액 소화기입니다. 그래서 동절기도 사용이 가능하죠. 답은 4번이네요. 물의 표면 장력을 강화시킨 것으로 신부화제에 효과적이다. 뭘 강화시킨 거예요? 물의 단점인 빙점을 0도시의 빙점을 마이너스 30도씨에서 마이너스 25도씨까지 빙점을 탄산칼륨을 이용해서 낮춰준 거죠. 그러니까 표면 장력을 강화시켰다. 뭐 이런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참고적으로 강화액 수확이 A, B, C급 화재 모두 적응성이 있다는 거, 따라서 이제 A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는 내용도 맞다고 보는 겁니다. 17번 인하점이 섭씨 200도씨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높이가 15m이고 지름이 18m인 5개 저장 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5개 저장 탱크와 방류제와 이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 자, 일단 이 문제는 요 해설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방류제는 5개 저장 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인하점 200도씨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자, 여기서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예.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문제는 탱크 높이가 15m 있죠? 15m라는 것은 15m라는 것은 15m 이상에 해당이 돼요. 예. 이상은 그 숫자가 포함된 상태로 되니까. 그래서 15m이기 때문에 높이가 15m 이상이 포함이 돼서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거리를 이격시켜 주면 됩니다. 따라서 탱크 높이 15m 곱하기 2분의 1 해서 7.5m. 그래서 7.5m의 거리를 이격시켜 주면 된다.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요 기준을 이제 암기를 해야 되겠죠. 반드시. 예, 기준을 꼭 암기를 하시고, 만약에 이제 15m가 아니라 14m다. 14m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15m 미만에 해당이 돼서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계산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기준을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8번 금속 칼륨에 대한 초기의 소화 약재로서 적합한 것은, 자, 금속 칼륨은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및 자연 발화성 물질입니다. 예, 그래서 금속 칼륨은 절대로 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초기 소화제로는 마른 모래,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금속 화재용 분말 소화약제를 사용해서 화재를 진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마른 모래. 자, 19번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공기 중의 상대 습도를 몇 프로 이상 되게 하여야 하는가. 자, 이것도 그냥 뭐 단순하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잘 나오는데 해설 내용을 보면은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려면 공기 중의 상대 습도를 몇 프로? 70% 이상. 7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3번이 답입니다. 자, 20번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기준에서 하나의 경계 구역의 면적은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단 해당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없는 경우이다. 자, 해설 보면은 하나의 경계 구역은 600제곱미터.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말하는 건데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로 이하로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 구역 면적은 600제곱미터. 답은 2번. 뭐 이런 것도 그냥 암기하세요. 예. 자동화재 탐지 설비 경계 구역 면적 600.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될 거예요. 자, 21번 문제. 위험물 안전 관리법령상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황산, 아까 위험물 제일에 따랐죠. 예, 그 다음에 비중이 1.4인 질산. 예, 원래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이 돼야 돼요. 1.49 이상이 이상인 경우에 위험물로 적용이 되는데 1.41이기 때문에 위험물이라고 위험물에 적용이 안 된다 볼 수 있겠고. 예,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퍼센트 미만인 철의 분말, 예, 제외죠, 제외. 예,
제외됩니다. 이것도 제외되고 답은 4번이죠. 농도가 40중량% 이상인 과산화수소. 예,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우연물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농도가 36중량% 이상이면 위험물로 적용을 됩니다. 40%니까 36% 이상이 되기 때문에 위험물로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것은 4번.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의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규정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인데 자, 이 문제는 답이 2번이 잘못됐습니다. 안전관리자, 탱크 시험자, 위험물 운송자 등 위험물이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해설을 내용을 보면은 누가 어디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 에?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시도지사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이. 자,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시간 내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3번으로 갈까요? 과산화바륨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과산화바륨은 제1류 위험물입니다. 산화성 고체예요. 자, 고온에서 열분해하여 산소를 발생한다.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열분해하면은 산소가 발생이 됩니다. 황산과 반응하여 과산화수소를 만들어줍니다. 비중이 약 4.96이다. 예, 맞아요. 자, 4번이 틀렸는데 4번이 왜 틀렸냐면은 이 과산화바륨이 온수와 접촉하면은 즉 물과 접촉하면은 수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산소가스를 발생합니다. 보통 이제 인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는 분해하면은 산소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수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25번 과염소산 칼륨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일단 과염소산 칼륨은 제 인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입니다. 강한 산화제이고 불연성 물질이고 과일량이 나는 보라색 결정이다 그랬는데 과염소산 칼륨은 무색 무취 결정 또는 백색 분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3번 내용 과일량이 나는 보라색 결정이다 그랬는데 이것이 잘못됐고요. 과일하면 완전 분해 과일하여 완전 분해시키면 산소 왜 인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산소를 발생한다. 답은 4번이 됩니다. 25번 물과 접촉하면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주수 소화를 할 수 없는 물질은 자 TNT 트리니트로텍톨루엔이죠. 주수 소화 오류는 물을 뿌린 주수 소화 가능하죠. 질산나트륨 삼류 위험물인데 초기 화재에서는 물을 사용해도 됩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트리에틸 알루미늄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삼류 위험물, 금수성 및 자연 발화성 물질이에요. 금수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을 접촉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물과 만나면은 에탄, 가연성인 에탄 가스를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수 소화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무엇을 이용합니까?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을 사용해서 소화를 시켜야 된다. 26번 볼까요?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옳은 것인데 정리는 암적색의 분말 일단 틀렸네요. 적갈색입니다. 적갈색 분말 조회성이 있는 조회성이 없습니다. 정리는 자연 발화성 물질이다. 자연 발화성 없죠. 정리는 제2류 위험물이죠. 가연성 고체입니다. 자연성 자연 발화성 물질들은 3류에 해당이 돼요. 일반적으로 1번 틀렸고요.
황아리는 황색의 액체가 아니죠. 고체죠. 황색의 고체이며 상온에서 자연 분해하여 이산화황과 오산화인을 발생한다. 해설 나와 있지만 황아리는 연소하면은 오산화인하고 이산화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소했을 때 오산화인과 이산화황이 나오는 것이지 상온에서 자연 분해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유황. 예. 유황은 이제 이류죠. 가연성 고체. 미황색의 고체. 예. 연한 횡색이라는 것인데 예. 황색의 고체입니다. 또는 분말이며 많은 이성질체를 갖는 전기도체이다. 전기가 통한다는 것인데 전기 부도체입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3번도 틀렸고 답은 4번. 황리는 가연성 물질이며 마늘 냄새가 나는 맹독성 물질이다. 예, 황리는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이죠. 가연성 물질에 되고 특이한 이 마늘 냄새가 나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지정 수량이 200kg인 물질. 예, 자 해설 보면은 지정 수량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지정 수량들도 1류부터 6류까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예, 질산 6류, 질산은 전부 다 300kg이죠. 지정 수량이 200kg을 찾는 겁니다. 피크린산, 자 이게 이제 제 5류 니트로 화물인데 200kg. 답은 2번입니다. 예, 질산 메틸은 10kg, 과사라 벤조일 10kg이죠. 답은 200kg짜리는 피크린산입니다. 2번. 28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6류 위험물이 아닌 것은 자 6류 위험물이 아닌 것인데 예, 여기서 1번은 이제 메타인산인데 이거는 이제 인류 위험물이 아닙니다. 위험물로 볼 수가 없죠. 자, 해설을 보면은 육류 위험물을 보면은 과염소산, 과산화 수소, 질산이 해당이 되고 이 외에 이제 행정 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할로겐 화합물이 있습니다. 삼브라브롬. 예. 삼브라브롬. 그다음에 요브라 요드, 예, 그다음에 오브라브롬.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육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 반드시 암기하세요. 예, 암기하시고 종류 암기하시고 예, 지정 수량은 뭐 전부 다 300kg이니까 반드시 암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육류 위험물이 아닌 것은 1번이 되고. 자 29번으로 갈까요? 제 4류 위험물의 공통적인 성질이 아닌 것은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기 어렵다. 비수용성. 공기에 혼합된 증기는 연소의 우려가 있다. 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죠. 액체이기 때문에 인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연소의 증기는 연소의 우려가 있습니다. 인화되기 쉽고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 그랬는데 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는 증기보다 일반적으로 거의 다 공기보다 무거워요. 단 시아나 수소만 제외. 즉 시아나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의 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들은 전부 다 증기 경우 공기보다 무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틀렸고요. 자 30번. 수소와 나트륨의 소화 약제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수소와 나트륨은 제3류 위험물입니다.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수소와 나트륨일 경우에는 물을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죠. 예, 물과 만나게 되면은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와 나트륨은 금수성으로서 소화약제로서 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건조산화, 팽창질석, 질석입니다. 이게 질식이 아니라
예, 질석, 팽창질석, 그 다음에 팽창진주암, 팽창진주암, 예,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입니다. 이거 해설에는 제대로 나와 있네요. 일단 답은 1번이 된다.